로켓배송과 새벽배송 등 세계 최고의 배송 시스템으로 한국의 K물류가 위상을 떨치고 있는 가운데 CJ대한통운이 아주 특별한 역사를 터키로 배송했다고 전해지면서 또한번 화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강제 집콕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유일한 즐거움을 주는 것은 바로 택배일 것입니다. 언박싱을 하기 전에 그 설렘과 두근거림을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텐데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택배 상자를 받아들었을 때의 그 기분이란 말로 다할 수가 없죠. CJ 대한통운은 바로 그 작은 기쁨을 국민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CJ 대한통운은 국내 최대 택배 기업으로 한국 시장의 48%를 점유하고 있으며, 1만 8천여 명의 택배 운전사가 지난해에만 12억에 달하는 상자의 물건을 실어 나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 소비자들은 한국에서 제일 바쁜 택배 회사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CJ 대한통운은 택배뿐만 아니라 다양한 화물들을 운송하는 국내 최대 종합 물류 기업이기도 합니다. CJ 대한통운의 시작은 1930년 창립된 조선 미국창고와 조선 운송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한국 물류 사업의 효시인 이두 기업은 1962년 합병을 거쳐 1963년 대한통운 주식회사로 사명을 바꾸게 됩니다. 이후 1968년 정부의 국영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민간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며 1970년에서 1980년대 국가 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같이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대규모 수송 능력과 특수 중장비 등을 갖춘 거의 유일한 물류 기업이어서. 고리원전 1호기 건설과 같은 산업시설 건설은 물론이며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과 같은 국가적인 스포츠 행사에 이르기까지 물류가 필요한 곳에는 늘 CJ 대한통운이 함께했습니다. 이후 2011년에는 CJ 그룹의 식구가 되면서 택배, 국제특송, 프로젝트, 물류 등전 영역에 걸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물류 서비스는 이제 국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잡았습니다. 또 코로나의 여파로 전 세계 곳곳에서 생필품 사재기가 발생하면서 한국의 배송 산업이 덩달아 주목을 받는 상황이죠. CJICM이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하산케이프 프로젝트는 고대 유적을 4.7km 떨어진 문화공원으로 옮기는 문화유적 이송 프로젝트로 2017년 5월에 시작되어 2019년 12월 23일에 마무리된 3년에 걸친 초대형 프로젝트였는데요. 인수 합병을 통해 CJ대한통운에 인수된 CJICM은 중동과 중앙. 중앙아시아 지역 프로젝트 물류의 1위 기업으로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세계 17개국 29개 거점에 45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 중이고 2만 5천 평 규모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며 중동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차별화된 종합 물류 서비스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원지로 꼽히는 하산케이프는 티그리스 간 인근 절벽 위에 건설된 고대 도시이며, 수메르 문명과 로마 오스만 제국의 문화유적들로 가득한데요. 천여 개의 사암동굴이 아직 남아 있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석초다리가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지난 2000년 터키 정부가 하산케이프의 지역 경제 발전과 용수 공급 등을 목적으로 댐을 건설하기로 결정하면서 유적들이 수몰될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당국과 학계는 최종고심 끝에 주요 유적을 뜯어내어 주변 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운송된 유적들 중에는 무게만 2,350톤인 600년 역사의 키즐라 모스크를 비롯해 15세기 오스만가버린 전투에서 사망한 백양왕조 통치자의 아들 무덤인 제인을 베이툼 800년 전 터키에서 사용됐던 1500톤의 목욕탕, 아르트클루베스 등 다양한 시기와 용도의 건축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러한 고대 유적 23개를 훼손없이 통째로 옮기는 것이 무려 3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CJ 대한통운은 터키의 소중하고 귀한 문화유적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적을 통째로 뜯어 운송하는 무해체 통운송 방식을 썼는데요. 고대 유적을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 CJ ICM의 전문 인력과 엔지니어들의 기술 및 경험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초저속 운송 과정에서 무게 중심을 맞추거나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하우가 전부 동원된 것이죠. 바퀴만 수백 개 달린 플랫폼 모듈 트랜스포터가 무려 88대 이상 사용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거대한 무게의 유적들이 운송된 것일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관계자는 CJICM은 고대 유적뿐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와 무게의 초중량물을 옮기는 프로젝트 물류를 연이어 성공시키며 CJ의 브랜드와 명성을 세계에 알리는데 일조하고 있다면서 패밀리사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글로벌 종합물류 기업에 걸맞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J 대한통운이 터키에 배송을 한 것은 훨씬 이전부터인데요. 지난 2016년엔 터키의 스타에게한 정유공장 건설에 쓰인 25층 건물 높이의 초대형 화물을 바다로 실어 나르는 것으로 물류산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류탑과 반응기 등총 8개의 기자재들은 울산항과 일본 히가시하리마항에서 중량물 전용 선박에 선적되어 터키 알리아가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 운송 총 중량은 약 3,200여 톤으로 울산항에서 선적한 정류탑은 높이가 25층 빌딩 높이이며, 무게가 중형 승용차 670여 대와 맞먹는 초대형 프로젝트 화물이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터키 스타 프로젝트 물류수 행사로 선정돼 각종 플랜트 기자재 운송을 수행해왔으며, 스타에 기한 정유 공장 프로젝트에서도 입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준비와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완벽한 수행을 위해 만전을 가했다고 알려졌는데요. 특히 입찰에서는 세계적 물류 기업들이 다수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나 유럽계 컨소시엄이 아시아 기업에게 운송을 맡기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물류업계의 놀라움과 부러움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c j 대한통은 국내 물류 기업 중 유일하게 전 세계 물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인수합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17년에는 인도 소송 분야 1위 기업인 CJ 다슬과 중동, 중앙아시아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CJICM을 인수하였고, 그해 10월에는 베트남 1위 물류 기업인 CJ 제마뎁을 인수함으로써 버아시아 지역을 망라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는데요. 2018년에는 세계 물류의 주요 시장인 미국에서 물류 기업 DSC 로지스틱스를 인수하기도 했는데, 일리노이주의본사를둔 이곳은 1960년에 설립되어 임직원 수는 3563명, 매출액 은 2018년 기준 6,1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미국 전역에서 50개 이상의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곳의 보관 면적은 축구장 300개 정도의 규모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CJ 대한통운은 DSC 로지스틱스를 2,314억 원에 인수하며 지분율 90%를 확보했고 이번 인수를 계기 삼아 미국의 주요 물류 시장 확대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진출 확장성과 글로벌 물류 기업의 위상에 걸맞도록 글로벌 사명을 CJ 코리아익스프레스에서 CJ 로지스틱스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태 CJ 대한통운 사장은 글로벌 탑5 물류기업 도약을 위해 인수합병, 전략적 제휴 등 성장 전략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까지 아우르는 대형 M&A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해 커다란 부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CJ 대한통운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올 2월에는 우즈베키스탄 천연가스 처리 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초중량물 기자재 물류 수주에도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CJ 대한통운 관계자는 대규모 기자재들을 중국 등 5개국에서 선적해 운송하는 이 초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중앙아시아에서 K물류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며 초중량물 운송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엔 CJ 대한통운의 글로벌 가족사 CJ 제마뎁이 호치민 1호선 메트로 전동차 운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호치민시의 수관 사업으로 1호선은 올해 정식 개통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세계 곳곳으로 아주 특별한 배송을 수행하며, K 물류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CJ 대한통운의 위험에 응원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마침 제게도 택배 하나가 배송되었는데요. 무엇이 도착했는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택배를 기다리는 설렘이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